마인드유의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유입니다. 유? 저희가 오늘 브이로그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재밌는 콘텐츠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상자가 어떤 상자죠? 행동 질문지와 다섯 글자. 저희의 흑역사를 마음껏 상추해낼 수 있는 종이들인데 마음껏 한번 망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그 개인적인 취향과 그리고 평소에 도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이 종이 안에 그 질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서 다섯 글자로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굉장히 뭔가 벌써부터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한번 조금씩 뽑아보고 얘도 다음 차례 가볼래? 네, 닫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바꿔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장씩 뽑아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내가 제일 크게 뽑아줘야지. 따라라라란딴따라라라. 여러분, 요즘 고민은? 요즘 고민. 제이씨의 고민이 요즘 궁금해요. 다섯 글자로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만류 걱정뿐. 와, 정말 소름 돋는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는 고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만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이렇게 있으세요?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마인드유가 어크로브다 라는 사실은 어크로브가 마인드유죠. 어크로브가 마인드유다 이걸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이도 같은 고민이 저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얼른 저희 이렇게 알아주시고 저희 음악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먹어요. 가위바위보. 와. 이번에는 파란색 종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뽑아보겠습니다. 따라라란딴. 짜잔. 누가 더 커? 나수요? 안 재봤을 모르겠는데 이걸 카메라 클로즈업을 해야 되나요? 아, 이거는 저희가 루즈를 이렇게 이렇게 칠해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요. 본인 거 하세요. 아, 그럴까요? 너도 손 넣지. 나도 그래. 자, 여기서 약간 누나가 있는 유머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왜? 어떻게? 어떻게? 있어요. 나 누나 있는데. 아, 계시구나. 우리 누나 있어. 우리 누나 왜? 제가 한번 최대한. 왜 어떤데? 안 보여. 왜? 근데 제가 한번 크게 아직 지금 입이 크다는 얘기를 평소 좀 많이 듣는 편이라. 그거 뭐야? 잠깐 보인데 흉측하다. 오,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더 입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래도 되나요? 아, 뭐 한번 해드리죠. 뭐야? 보세요, 본인이 더 웃겨요. 나 근데 크게 나와서 좀 이상하게 뿌듯해. 여튼. 아, 이거 덜 가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 이건 누가 봐도. 근데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제가 놓으시잖아요. 줄자가 작아 이렇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재울 거야? 그 라인? 9에서 9.5cm가 나왔습니다. 8.5cm가 나왔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좋으세요? 아, 좋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내가 이겼으니까 나 한번 뽑을래. 싫어요. 왜 내가 이겼잖아. 끝나신 거 가위바위보. 아, 연속 세 판 이겼어요. 짜잔.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날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 아, 너를 어떻게 다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500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싫어하는 건 나 건드릴 때. 너 건드릴 때? 그니까 막 이런 거 말고. 저는 지극히 개인주의랍니다. 이기주의가 맞아요. 아니라 개인주의입니다. 정말 개인주의. 전 누구 먼저 절대 안 건드리는데 누가 더 먼저 건드릴 때 싫어. 먼저 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막 귀찮다. 아, 막 괜히 막 시기 걸고? 귀찮아.
절대 절대 이기주의를 아니라는 거. 절대 김재희 씨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행동으로 가겠습니다. 아, 다음에. 손의 크기는? 저 손이 좀 되게 큰 편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좀 좋아했는데 손 제 크기를 한번 잰 적은 없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부지런히 걸어보고 있어. 1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평소에 좀 손이 크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었어요. 난 18. 아. 18. 18cm입니다. 제가 대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 와이버. 너 안 해도 되겠니? 자, 끝나고 뭐해? 끝나고 뭐해? 끝나고 뭐해? 할 게 되게 많은가 봐. 일하러 가지. 아,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앨범이 나오는데 그거 편곡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제 작업실에 좀 이따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제인은 끝나고 뭐해? 제인은 끝나고 왜 뭔가 좀 소름 돋는다. 성우 붙이고 불러줘. 아, 너 뭐 하는데? 밥 먹을 거야. 아, 밥 줬어. 근데 제가 지금 위험에 좀 있어갖고 제가 좀 죽밖에 못 먹어갖고 좀 아, 스트레스예요. 어제 살마식당에서 7분 김치찌개랑 불고기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아, 제가 좀 약간 먹고 싶은 건 꼭 먹는데 어제 그냥 무시하고 먹었다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위험심화 와갖고. 그리고 배 아프다가 뭐 아이스크림 빌? 이랬습니다. 안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콜? 이랬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끝나고 끼니를 먹는 다음 죽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물어본 사람?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행동. 어? 개인기 뭐야? 드디어 나온 게 나왔네요. 저는 제이 씨의 개인기를 저도 한 번도 못... 어? 아! 난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웃겼는데 너 그거 있잖아, 볼드모트 성대모사.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방송 같은 거 봤을 때 볼드모트 성대모사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제이가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이가 볼드모트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는 건 모르는데 되게 웃겨요. 아, 물론 가면 된다! 이래야 된다고. 조금 더 벌벌했어야 돼. 아, 정말 제이의 아우라를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웃겼는데 하나도 안 웃겼네. 아, 난 너무 웃겨서 나 혼자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이거 왜? 이거 뭐야? 어, 지기 싫어. 가위바위보. 어? 왜 어떻게 치지? 어?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곡. 김재희의 좋아하는 곡. 과연. 아, 너무 많은데? 곡 딱 하나는 못 정하겠고. 머라이어 곡.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갖고 이 질문을 딱 듣고 머라이어 캐리를 다섯 글자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라이어 캐리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 꿈을 준 가수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듣고 있는데 질리질 않아요. 친구 머라이어 캐리 광팬이에요. I love Mimi.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절대 안 보셔. 절대 안 보셔. 혹시 모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 요즘 듣는 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요즘 네. 좋아하는 곡. 아, 요즘 저 듣는 곡이 우주소녀 해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거 되게 막 틀어놓고 집에서 막 정리하면서 듣는데 진짜 확실해요? 응, 나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듣는데 해피 강아지 이유라 듣는다 해피 이리가 애국 같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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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나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건 친구 잘 듣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제가 거의 한 8-2의 승률로 한 80%의 승률로 계속 이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동이거든요. 누가 더 힘세라고? 누가 더 힘세? 이건 근데 좀 너무 애매한. 제이가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갖고. 아, 근데 골격은 너가 더 크잖아. 그쵸. 저 골격은 더 크고. 근데 제이는 약간 헬스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런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농구하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막 걷고 가끔 등산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이 친구는 실내에서는 야외 이런 운동 좀. 누가 더 힘세를 몰라서 좋을까요? 마인드의 호시시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너가 벌리고 나는 안으로 당겨야 되는 거지. 내가 열만 넣으면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압도적인 힘 차이로 제가 이겼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다음 그럼 뽑아 볼까요? 가위바위보 뽀뽀. 90%의 확률로 제가 이기고 있는데요. 생활 습관은 김재희의 생활 습관을 한번 들어볼까요? 생활 습관 완전 올빼미. 올빼미 중에서도 완전 상올빼미예요. 저는 약간 올빼미와 아침형 인간이 겹쳐있는 게 남들 뭐 4, 5시에 저는 올빼미라고 하는데 저는 뭐 9시, 10시에 자거든요. 9시, 10시에 자거든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면은 한 저녁 6시 이후에 전화를 해야지 좀 대화가 통해요. 사실 근데 막 누가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한심하다고 보는데 일찍 일어나봤자 일찍 일어났다는 그 뿌듯함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도 근데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게 돼. 새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어. 그니까 진짜 할 거 없어. 아침에 할 것도 없고 뭔가 새벽에 자꾸 활동적으로 변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마 음악하시는 분들은 다들 예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의 생활 습관은 뭐예요? 저 생활 습관 제일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사실 늦게 자고. 뭐 때문에 늦게 자기 시작하셨죠? 저는 이렇게 요즘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심층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니까 말을 더듬는 항상 마인드의 음악이 잘 만들어지게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울까요? 가위바위보 예스! 컴온! 짜잔. 근데 내가 뽑은 거지? 어디서부터 꽂히는지 잘 알겠어.